주사기와 생리식염수, 수술도구 같은 의료기기 멸균이 최대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식품조사는 방사선 조사 분야에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만큼 산업이 초기 단계라는 이야기지만 한편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foods that are allowed to be irradiated. The only difference is that you have to use different, there are maximum doses that are permitted. You can irradiate frozen ground beef, fresh ground beef. You can irradiate seafood, for example, primarily shellfish. You can irradiate poultry products. You can irradiate shell eggs. So, and then you can also irradiate hospital foods for special applications like hospital foods and astronauts, etc. So, and you can also irradiate animal feed. 심지어 플라스틱에도 방사선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 텍사스 A&M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전자빔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So what we've been working on is collaborating with the e-beam facility here to use the electron beam in a different way. And this is an example of an electrostatic discharge pattern. So we use the electron beam to implant electrons, implant charge into this block at a high level. 실험은 플라스틱 조각에 전자빔을 쐈다가 순식간에 방전시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조각들에 생긴 미세 통로는 인체 혈관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You know, the vision is if it could be able to create or engineer artificial organ transplants so that you wouldn't have to wait. Many people die waiting for a transplant. And so on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at is transport. How do you transport nutrients through a large volume of tissue and transport waste away? And in nature, that's why we've developed networks of veins and capillaries that carry nutrients and waste to and from the cells throughout a large volume of tissue. 조각 안에 갇힌 에너지, 그리고 섬세한 통로들, 이것이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Yeah. 방사선 기술을 산업에 응용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선 새로운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치료제를 활용한 것입니다. 먼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치료제를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방사선으로 멸균 처리를 하는데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워낙 피부에 트러블이 워낙 심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화학적 그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색소, 무방부제 영역 같은 게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면 무방부제 영역이 가능하고요. 치료제는 밀봉해 더 이상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태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감마선을 사용합니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좋아 완제품 상태의 제품도 멸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의 내구성도 좋게 하는데요. 흐물흐물 힘이 없던 겔이 화학품 첨가 없이도 단단해지고 탄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기술로 패치 형태의 치료제 개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방사선을 생성하는 코발트 60은 보통 지하 7, 8m 아래 물속에 있습니다. 키를 작동하면 코발트 60은 물 위로 올라와 대상 물체에 방사선을 조입니다. 그 선은 이제 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360도로 이제 방사선이 다 나오게 됩니다.
감마선을 사용하기 전에는 물성이 변하는 열처리나 잔류물이 생기는 화학약품을 사용했는데요. 방사선 조사는 기체 형태인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분 변화와 부산물이 없다고 합니다. 끝난 건가요, 이게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완제품 상태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 기존에 보시는 거와 틀리게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 겔 타입의 지금 구조 변형이 되기 전이었는데 이와 조사를 하거나 구조 변형이 되세요. 이것이 탄성 느낌이 훨씬 낫고 경화가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하이드로 겔 패치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방사선 기술입니다. 아토피는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걸리죠. 으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광 갔다 와서 되게 또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다 배랑 얼굴이랑 닭살같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48개월 된 시우는 1년 전부터 아토피가 시작됐습니다. 얼굴과 등이 울긋불긋해지고 보채는 일도 많았는데요. 시우 엄마는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가 피부병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많이 속상하든 그리고 애기니까 아직 뭐 간지럽다고 말을 하거나 표현을 못하잖아요.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로션이나 연고 같은 거 발라줄 때 자기도 따가우니까 막 울어댈 때 그때 이제 아 얘가 많이 아프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아토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하고 좋다는 약은 모두 써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우가 쓰는 건 방사선 처리가 된 패치. 겁났죠. 방사. 말만 들어,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맞다, 이게 방사선 이게 이 물질이 이걸로 처리된 거라고 했지라고 지금 다시 이제 기억을 한 거지. 처음에만 좀 걱정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뭐 신경 안 썼어. 그냥 아.